늘씬한 키와 상큼한 미소로 날씨를 전해주는 그녀. 신소연 기상캐스터와 설레는 만남을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상큼한 미소로 날씨를 전해주는 기상캐스터 신소연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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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 요즘 우선 8월까지 SBS 기상캐스터로 활동했고요. 9월부터는 이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 준비로 바쁩니다. 관두실 때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쵸, 많이 아쉬웠고 제가 방송인으로서도 행복한 삶이지만 또 사랑을 찾아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제 인생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멋있으세요. 신소연 기상캐스터가 OBS 그리고 또 이데일리 TV MC도 맡으셨고 또 네. 기상캐스터로 활동하셨기 이렇게 방송 경력이 많으신데 언제부터 방송인을 꿈꾸신 거예요? 방송인이 되고 싶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였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라서 아침 방송 있잖아요. 아침 방송을 주로 보고 자랐는데 나도 시청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방송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되게 어릴 적부터 꿈을 꾸신 거네요. 네. 어릴 때는 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방송인 말고 또 다른 꿈을 꾸셨던 거 있으세요? 미술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요. 또 어렸을 때보다 대학교에 와서 마케팅이랑 광고 쪽 전공을 했거든요. 하면서 광고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때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내가 죽기 전에 만약에 이 일을 못했을 때 어떻게 가장 후회가 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을 때 방송은 꼭 해야겠다, 한 번은 꼭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정을 했어요.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 혹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하고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 점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으려고 어느 뭐 대회나 이런 곳에서 나가보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방송하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쌓았어요.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셨어요? 우선 대학교 올라와서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대학교 때는 학교 홍보대사를 하면서 카메라 앞이나 뭐 무대에 서는 경험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 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혼자 스터디도 하고 또 작은 회사 뭐 이데일리 TV나 뭐 다른 회사들도 여기저기 시험도 많이 보러 가고요. 저는 시험 봤던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을 막 잘하거나 말이 많은 편이거나 하지 않아서 성격도 남 앞에 막 나서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시험을 보면서 자신감도 없고 또 그게 저한테는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상캐스터가 되셨어요. 네.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기상캐스터가 되고 나서 좋았던 점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인을 꿈꿨을 때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맨날 뉴스 보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딸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그렇죠.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5시 방송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때도 늘 새벽 5시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셨어요. 그쵸. 이제 TV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 네. 기상캐스터들은 몸매가 다 TV에서 너무 예쁘세요. 네. 너무 예쁘신데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우선 몸매 관리라고 하기보다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새벽 방송을 오래 했고 그리고 제가 맡았던 모닝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야외 중계가 많이 나가서 체력을 꼭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필라테스나 이런 PT 헬스 이런 걸 받았어요.
그 필라테스 하면 자세 교정도 되는 거죠?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럼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역량이나 뭐 그런. 우선 모든 방송인이 그렇겠지만 발음, 발성 이런 부분을 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오겠죠. 근데 플러스로 기상캐스터라고 하면 정말 어쩌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날씨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같은 날씨여도 내가 이 날씨를 어떻게 표현하면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고도 직접 작성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고를 작성할 때 가을 날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워요. 가을 날씨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같은 날씨가 비슷한 날씨가 반복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 말을 했다면 내일은 조금 다르게 이 같은 날씨를 설명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할 때도 어휘나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 날씨를 보고도 어떤 수만 가지의 문장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상이 생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아찔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신입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나는 건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간 적이 있어요. 한 30분 전부터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하면서 입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정말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발음이 새어 나가고 입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정말 이렇게 헛웃음을 지어서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또 뿌듯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죠. 날씨는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드백이라고 하죠. 많이 오거든요. 특히 SNS를 제가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매일 새벽에 날씨를 올렸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아 덕분에 오늘 우산 잘 챙겨왔어요. 덕분에 따뜻하게 입고 갔어요.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승무원으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손님들이 제 호의를 고맙다고 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제가 잠깐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거 코너 속의 코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가 기상캐스터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제가 세 가지를 뽑아왔어요. 먼저 3위부터 보실게요. 네. 3위부터 빠밤. 매일 예쁜 옷으로 갈아입는데 다 협찬이신지. 아, 네, 그럼요. 제가 뭐 그렇게 옷이 많진 않고요.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또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 다른 옷을 입는데 저희는 코디 스타일리스트가 다 있죠. 네, 맞아요. 2위는 어떻게 배경 영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찍잖아요. 기상캐스터가. 네.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옆에 작은 TV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죠. 그럼 옆을 보면서 작은 TV에는 제 손과 그리고 뒤에 그래픽 영상이 함께 입혀져서 나와요. 그걸 보고 아 여기 서울이구나. 그리고 대충 짐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럼 대망의 1위는 뭔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앞에 글자를 보고 읽으시는 건지. 아. 방송 용어로 프롬프터라고 하잖아요. 앞에 혹시 프롬프터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읽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다 외워서 해요. 이게 프롬프터가 있으면 날씨를 할 때 앞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앞도 보고 옆도 이렇게 보고 그림도 보고 해야 돼서 왔다 갔다 하면 프롬프터를 다시 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걸 외워서 말하듯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12월에 신부가 되시는데 네. 아, 러브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네. 받으셨어요? 웨딩 촬영하는 날 네. 받게 됐는데 몰래카메라처럼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친구들, 이제 웨딩 촬영 도와주러 온 친구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받게 됐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로포즈의 총집합. 정말 많은 걸 한꺼번에 다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정말 다 해주고 싶었나봐요. 스케일이 컸나요? 네. 아, 제가 그 전에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예전에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 나는 프로포즈를 할 때 그게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겠지만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말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그런 찍는 그런 영상을 말한 거였는데 영상팀을 불렀더라고요. 네. 이벤트 업체와 영상팀이 와서 정말 카메라가 이런 방송국에 있는 그런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찍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울 줄 알았어요. 네. 만감이 교차하면서 뭐 힘들었던 일도 생각나고 좋았던 일도 생각나면서 분명히 앞에서는 그분의 가면을 쓴 여자 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아~ 그리고 즐거운 노래예요. 엄청 즐거운 신난 노래인데 저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그 노래가 너무 슬프게 느껴져서 정말 예쁘게 아니고요. 꺼이꺼이 통곡을 하듯이 울었어요. 결혼생활 정말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수연 기상캐스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SBS 기상캐스터로서 방송인으로서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방송을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분야도 도전하고 싶어요. 날씨뿐 아니라 뭐 다른 방송이 되던가 아니면 또 제가 미술 선생님을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술을 배우려고 해요. 미술 치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소연 기상캐스터와 유쾌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연 씨의 제2의 새로운 인생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